오늘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드리기가 주저들기만 합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 잠실 선착장에서 얼어붙은 한강의 얼음을 깨며 힘차게 출발한 유람선이 1시간 후인 오후 2시 31분쯤 영동대교 인근에서 침수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많은 코코몽 캐릭터를 내세운 코코몽 유람선은 여름 성수기 때는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 단위 승객들이 최대 18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유람선이 침수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가 14분 만에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승객은 외국인 5명과 통역 가이드 1명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관실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배꼬리 부분이 기울어졌다가 5시간 뒤인 오후 7시 30분쯤엔 뱃머리까지 잠기면서 꼭대기층을 제외하고는 배의 절반이 차가운 한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침수를 넘어 사실상 침몰한 셈인데요. 세월호 참사에 놀란 시민들의 가슴은 또 한 번 철렁했고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뻔했습니다. 이번에 한강에 가라앉은 것은 유람선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딸, 부모, 형제를 차가운 바닷속 세월호에 두고 생긴 우리들의 아린 가슴은 다시 차가운 한강물 속으로 침몰했고 대한민국 아직 멀었다라는 자조 섞인 탄식과 함께 우리들의 안전불감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유람선 사고 보고 많이 놀라셨죠? 네, 안전을 공부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요. 참 놀랬고요. 또 우리 안전지대 119를 통해서 더욱 정확한 안전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저도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이번 주말이면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민족의 최대 명절 설을 맞아서 고향 친지를 찾는 말 그대로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주말에 설 연휴 거기다가 대체휴일까지 합쳐서 장장 5일이나 계속되는 연휴를 맞아서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될 텐데 뭐 혹시나 하는 빈집 화재를 걱정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가스와 전기 등 화재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을 비웠다가는 이 소중한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모처럼 모이는 즐거운 설 연휴지만요. 각종 재난사고는 어김없이 뉴스에 나오게 되는데요. 네. 안전지대 119 MC로서 올 설 연휴에는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명절을 즐겁게만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부터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가족 모두가 고향길에 오른 사이에 텅 비어있는 우리 집에서 불이 난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119 소방차가 빈집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오전 11시 40분 서울 중구 다산로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시커먼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새나오고 있는데요. 양식 목조 건물 지붕 위로 불길이 거세게 치솟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의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인근 주민이 119에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불이 난 빈집 화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44분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한밤중에 갑작스레 발생한 화재에 놀라 긴급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 불로 주민 4명이 화재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방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 결과
다른 큰 인명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찾느라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새벽 시간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오후 2시 7분 119 대원들이 용산구 우사단로에 위치한 빈집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빈집에서 불이 난 건데요. 불길이 인근으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 119 소방대원들이 분초를 다투며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불은 다행히 10분여 만에 진압됐으며 인명피해 없이 주택의 일부만 전소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빈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명절이나 휴가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식구들이 집을 비우게 될 때에는 다시 한번 집안을 꼼꼼히 돌아보는 안전습관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빈집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 아파트에서 불이 날 경우 불이 난 집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아파트 동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수 있어서 빈집 화재를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겠는데요. 교수님, 이번 설 연휴에는 단 한 건의 화재 사고도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빈집 화재가 특히 더 위험한 이유를 강조해 주세요. 네, 빈집 화재는 꼭 명절 연휴가 아니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 또 1년 365일 네. 하루에 8만 6,400초 언제나 무섭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굉장히 어려워서 쉽게 꺼질 수 있는 불도 크게 키우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집은 물론이고요. 이웃집으로 번질 수도 있고 또 아예 아파트 한동 전체를 다 태우는 아주 무시무시한 대형 화재 사고로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섭고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나서기 전에는 언제나 가스밸브는 제대로 잠갔나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불필요한 플러그나 전원은 아예 뽑은 후에 집을 나서셔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또 온갖 전기기구를 하나의 콘센트에 어지럽게 꽂아서 사용하는 이른바 문어발식 콘센트에서 합성과 누전으로 불이 났다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설 연휴 때처럼 오랫동안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요. 네. 냉장고나 어항, 뭐 수족관 같이 전원을 끌 수 없는 그야말로 필수 전원을 제외하고는요. 아예 전기 코드를 모두 뽑고 나가는 네.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속도 편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전기를 먹는 에너지 소비 하마 이런 것들도 아예 차단을 하고 또 화재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장기간 집을 비우기 전에는요. 누전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빈집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모든 화재는 무관심과 부주의에서 온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번 설 귀성길 집 나서기 전에 불을 내려는 화마의 눈으로 다시 한번 빈집에 시비를 걸면서 우리 집 안전을 체크하십시오. 네, 모든 빈집 화재는 무관심과 부주의에서 온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번 설 연휴 집 나서기 전에 화마의 눈으로 우리 집 빈집에 시비를 걸면서 꼼꼼히 둘러보는 안전습관 실천하셔야겠습니다. 저녁 6시 19분 서울 강북구 건물 지상주차장에서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차량 예열 중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머플러 과열로 차량 뒤쪽에 적재돼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불길이 번지기 전 5층 거주자 2명을 119 소방대원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 11시 6분 서울 구로구 개봉동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운전자는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현장이었습니다. 새벽 1시 37분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에서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화재는 1톤 트럭이 김포 방향으로 주행 중에 적재함 쪽에서 열이 나면서 빈박스 등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됐는데요. 다행히 119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도로 차량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겨울철 차량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차량 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봤듯이 겨울철 차량 화재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차량 점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설 연휴 귀경길은 아무리 가까운 고향길이라도 정체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차량 점검 없이 출발했다가는 가족 친지분들을 만나 뵙기도 전에 사고를 당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는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차량 점검은 필수인데요. 네. 자가 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내 차 점검 그리고 또 운행에 관한 차량 안전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나운서님, 네. 장거리 운전 전에 뭐부터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글쎄요. 일단 체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딱히 뭐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것저것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또 자동차는 그 무엇보다도 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달릴 때는 세상 편리한 것이 자동차지만요. 또 멈추지 못하면 흉기로 돌변하기 때문에 자동차 안전점검,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곳곳에 빙판이 져있는 겨울이라면요. 브레이크 점검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겠는데요.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패드는 마모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또 유압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액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브레이크 액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네.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한 1,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네. 또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설 연휴 주행 전에 브레이크 액도 꼭 한번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수 차량 점검은 오일입니다. 오일이라면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꽉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거리 네. 가려면? 물론 이제 그 오일이 없으면 네.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일은 그 연료가 아닌 각종 윤활유 종류인데요. 그렇군요. 차량에 필요한 오일의 종류는 참 다양한데요. 뭐 엔진 오일, 또 브레이크 오일, 또 미션 오일, 또 부동액 이렇게 각각 교환 주기가 다르거나 또 필요시에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히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 귀성길 장거리 운행에서 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타이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설 연휴 극심한 정체 시간대 귀성 귀경길에 오르면요. 뭐 8시간 정도 운전은 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처럼 평소보다 주행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타이어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네. 따라서 타이어 상태를 반드시 체크하고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추면 제동력이 좋아질 거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들어봤어요. 네. 타이어의 공기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접지면에 굴곡이 생겨서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타이어의 공기가 너무 적으면 연비가 감소하고요. 또 타이어의 수명도 그만큼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요. 장애물을 넘을 때 이렇게 통통 튕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주행의 안정성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따라서 장거리 운행 전에는요. 타이어의 공기는 평소보다 약 10% 정도 더 넣어서 출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고 영상에서 보니까 예열하던 차에서도 불이 났던데 이런 것도 차량 부실 점검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예열하다가도 차에서 불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것은 평소에 엔진 오일이라든지 냉각수, 또 연료장치, 점화장치, 배터리 등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진과 열은 뜨거운 여름이 아니라도 평소에 고속운전을 하시거나 또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시는 차라면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설 연휴 장거리 운행에 앞서서 오일, 냉각수 등은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 차 상태 다시 한번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밤 8시 20분 서울 강서구 허준로 아파트 단지 앞에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서 있습니다.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시내 방향으로 직진 중인 버스와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밤 10시 28분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인명구조가 시급한 상황. 급히 출동한 119 구조대가 앞유리를 절단해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단독 사고로 보고 음주 등 다방면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새벽 1시 31분 서울 광진구 군자동 화양사거리 인근 군자 지하차도 방향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어 택시 뒤를 따르던 승용차 석 대가 잇따라 추돌해 택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택시와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새벽 2시 18분 서울 양천구 부천 방향에서 양천구 방향으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돼 있는 관광버스 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승용차 운전자가 오른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주차된 버스를 보지 못한 운전자가 실수로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차량 점검까지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도 아차하고 방심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내볼까 싶은데요. 네. 요즘 고속도로에서 차량 20, 30여 대가 충돌하는 등 이렇게 고속도로 사고가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자주 일어나곤 한다는데요. 고속도로 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요즘 졸음쉼터에서 자주 충돌 사고가 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다면 졸음쉼터 진입이나 빠져나올 때 부주의해서 나는 거 아닐까요? 정답! 졸음쉼터 사고. 맞죠? 네. 졸음쉼터 사고도 있긴 하지만요. 네. 제가 드린 문제 정답은 아닙니다. 땡인데요. 아닌가요? 그럼 뭐 과속 이런 걸까요? 졸음? 과속? 아닌가요? 네. 정답은 바로 갓길 사고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갓길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말로만 듣던 갓길 사고 정말 무섭네요. 네. 모든 차들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고속으로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의 갓길 사고는요. 네. 났다 하면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겨울철에 도로가 얼어 있거나 또 눈길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남부지방에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맞아요. 호남고속도로에서 빙판길에 차량 20여 대가 연속적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네. 사고가 이렇게 커진 원인은 사고가 난 차량이 갓길에 세워져 있는 것을 채 보지 못하고요. 뒤에 오던 차들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들이받아서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그만큼 갓길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연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맞아요. 교수님.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가끔 갓길에 주정차돼 있는 차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는 것보다는 갓길에서 쉬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위험한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피곤하다고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취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면 뒤따르는 차량이 정차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것인데요. 실제로 고속도로상에서 갓길 추돌 사고가 끊이지 않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인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네. 고속도로 갓길은 위험성이 높아서 긴급 차량의 통행이나 고장 차량의 일시적인 주정차만 허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갓길에 정차해서 주무시거나 또 급하다고 갓길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달리시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갓길 휴식 정말 위험한 휴식이네요. 갓길로 달리거나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 행위는 나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행동이라는 거 동작소방서 이승현 구조대원님이 갓길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나거나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난 경우 심지어는 운전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으로 위험합니다. 고속도로같이 쭉 고든 길을 달리는 운전자에게는 앞 차량이 달리고 있는지 서 있는지가 쉽게 구분이 안 되는 착시 현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갓길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득이 갓길에 내려야 할 때는 반드시 철제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야 안전하다는 것. 잊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갓길은 위험합니다.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순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 연일 들려오는 화재 소식에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교수님, 아파트 화재 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안전 비밀문인 이 비상탈출구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요즘에요. 대피 시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불길을 피해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의 경량 칸막이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화재 시에 생명의 탈출구인 이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일단 경량 칸막이라는 이름부터가 낯설어요. 아파트 경량 칸막이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이 칸막이를 통해서 어떻게 대피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거나 또 출입문을 통한 비상탈출이 힘든 경우에 네. 옆집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발코니 벽에 설치된 비상탈출구를 말하는데요. 화재 같은 비상시에 주먹이나 발로 차도 쉽게 부서질 수 있도록 강도가 약한 석고보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경량 칸막이를 저처럼 연약한 여성들이나 노약자 어린이도 쉽게 부술 수 있나요? 네. 비교적 힘이 약한 여성이라든지 또 노약자 어린이들도 집안에 있는 망치나 의자, 뭐 간단한 도구로 내리치면 부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름도 경량 칸막이입니다. 아파트에 불이 나서 현관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쉽게 부수고 빨리 옆집으로 탈출하라고 만들어 놓은 비상 탈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비상시 생명통로인 경량 칸막이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아파트 경량 칸막이를 제대로 알고 또 관리하는 집이 별로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아두면 살 길이 되는 아파트 경량 칸막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동작소방서 김승현 소방관님이 친절히 알려주시겠답니다. 화재 시 다른 탈출구가 없을 경우 옆집으로 비상 탈출을 가능케 해주는 아파트 집과 집 사이의 안전 비밀문, 경량 칸막이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경량 칸막이 앞을 잡다한 물건으로 막아두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동의가 나온 뒤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주자분들께서 스티커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며 떼어버리거나 그곳에 잡다한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경량 칸막이는 화재 시 생명을 구해주는 안전 탈출구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생명을 살려주는 비상 탈출구인 경량 칸막이 앞을 짐으로 가득 쌓아두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넘어갔는데 그래도 불길이 멈추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하나요? 네, 뭐 그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네. 있겠네요. 화재가 쉽게 진압될 경우에는 다행이지만요. 또 계속 심해지는 경우, 또 유독가스며 불길이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밖으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위기 상황 어떻게 대피하면 좋을지 그 방법도 양천소방서의 심상돈 소방관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알려드릴 119 안전상식은 왕관기입니다. 왕관기는 비상시 건물 외부로 탈출을 돕는 기구로 재난시 비상탈출이 필요한 요구조자를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준다고 해서 왕관기라고 부르는데요. 고층 아파트에는 대개 3층에서 10층 사이 복도에 왕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소 그냥 지나치던 왕관기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잘 확인해 두었다가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왕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지지대를 창밖으로 꺼낸 후 지지대 고리에 왕관기 후크를 걸고 릴이라고 부르는 와이어줄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왕관기 벨트를 가슴에 단단히 걸고 발부터 내밀어 나온 후 안전하게 벽면을 타고 내려오면 불이 난 건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왕관기의 위치와 사용법 반드시 숙지해두십시오. 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 안전정보를 평소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아파트 3층에서 10층 사이 복도에 비상대피 장비인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평소 알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하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평소 완강기 안전사용법을 숙지하셔서 아파트 화재 시에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탈출하셔야겠습니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아파트 화재 시 옆집으로의 비상탈출구 경량 칸막이에 대해서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복습해봅니다. 화재 시 비상탈출구인 경량 칸막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재 시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아파트 경량 칸막이는 베란다 발코니 벽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비상시 주먹이나 발로 차도 쉽게 부서질 수 있도록 강도가 낮은 석고보드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들도 망치나 의자 등의 도구로 쳐서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이나 다른 탈출구가 없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십시오. 아파트 화재 시 생명의 비상 탈출구인 경량 칸막이 앞을 잡다한 물건 등으로 막아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또 아파트 3층에서 10층 사이 발코니에는 또 다른 비상 탈출 장치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평소 지나쳤던 완강기의 안전 사용법을 숙지해 두시고 비상시에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파트 화재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와 완강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전 지식, 아는 만큼 더 안전해집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설 연휴를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조심과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내 집과 차와 내 주위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습관은 나와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꼭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런 말을 떠올려봅니다. 설마 속에 숨은 위험? 방심으로 큰 화가 됩니다.